사단법인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7일 남명교회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이날 신임 대표회장에는 남명교회 강병일 목사가, 상임회장에는 내일교회 이관형 목사가 각각 선임됐습니다. 강병일 대표회장은 인사에서 대구 1,600여 교회 23만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때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예배에서는 교계 지도자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전 회장 이건호 목사가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